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점심밥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한 분들, 직장 상사의 잔소리에 속이 톡 막힌 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분의 라이브를 들으면 꽉 막힌 속이 뻥 뚫리거든요. 자, 모두들 안전하게 착석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뽀뽀! 오늘의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요계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분! SBS 인기 가요 무대에도, 뭐 가요 무대, 열린 음악회 등등 그 어떤 무대에도 잘 어울리는 바로 그분! 남녀노소 불문, 음악적 장르 불문! 그냥 인순이가 인순이했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가수 인순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천태마상 첫 출연해 주셨어요. 아니, 네. 그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첫 방송 때 사실은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좀 뭐가 안 맞았어요. 그렇죠? 우리 수현 씨 하는 거 응원해 주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 아니 진짜 이 정면에 카메라 보이시죠? 이 손가락 하트 이렇게 날려주시면서 하트. 청취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다리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을 듣고 또 보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수연이와 미안해요. 수연 양과 좋습니다. 마음껏 해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을요?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진짜 뭐 저희가 다양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한 노래를 띄워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초대 손님분으로는 이제 그 장르에 있어서 트로트를 부르시는 이제 가수분들만 네. 매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아 근데 네. 데뷔했을 땐 나도 트로트로 했어요. 아 실버들이 약간 그 성인가요 네. 트로트 쪽 우리 때는 대충 보면은 다 트로트로 다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뿌리는 트로트였고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요의 트로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런저런 곡을 부르지만 네. 가슴에는 트로트가 남아있죠. 네. 예, 아이 진짜 그러니까요. 모든 장르에 있어서 다 뭐 댄스, 뭐 발라드, 트로트, R&B, 재즈 근데 장르를 다 해보셔가지고 해보시고 싶은 장르가 없으실 것 같아요. 다 해보셔서. 해보고 싶은 장르 있으신가요? 많이 해본 건 있는데 잘 해보고 싶은 장르는 예. 이제 트로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흥이나 네. 아니면 한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맛깔나고 애절하기도 하고 간드러지기도 하는 네. 그 맛을 진짜 그 남아키타와 함께 그 낼 수 있는 그게 가장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 참 잘 불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자주 인사 또 드리면서 또 샵이 같은 또 샵이어서 인사도 드리고 매번 저, 선생님이라고 인사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예, 언니 뭐, 두목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안녕하십니까 그치 안녕하십니까 뭐 대장 뭐 이러든지 제가 인사를 약간 파워풀하게 하는 편이라서요. 아니 선배님을 이제 보면서 와 정말 저에게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나 대단하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아, 나를 어떻게 정의한다면 좀 이렇게 나를 스스로 정의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별로 정의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그냥 인간 김인순? 또 후배들한테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같은 동업자 입장에서 내가 해왔던 것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 아니면 또 우리 선배님들 아 그때 당시 너무 힘든 길을 가셨는데 네. 참 애쓰셨습니다 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 네. 그렇군요. 정의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 그냥 그 자체죠. 예예 예, 인순이 선생님 인순이 선생님이십니다. 김정희님께서 보는 라디오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해주셨고 배정숙님께서 인순이님 넘넘 기다렸어요. 또 전영희님께서 와 인순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유선님께서 진짜 대선배님이시네요. 윤 차장님 오늘 긴장 좀 하시겠어요? 예,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예진님께서
인순이님도 방부제 드셨나봐요. 젊으시고 좋으시고 피부도 이마에서 광이 나고 있어요. 라고 보는 라디오 보고 지금 함께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이게 에너지를 항상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무대 섰을 때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무대서부터 네. 무대도 그렇고 또 평소 생활 습관도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맞아요. 평소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식사. 그다음에 뭐 볼일 보고 노래 연습하고 하고 또 그 또 맞는 시간에 또 식사. 이런 거를 가능하면 좀 이렇게 짜놓고 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무대에서의 에너지는 사실 내가 에너지를 갖고 나간다고 해서 내 에너지가 발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주시는 에너지가 나한테 착 이렇게 오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폭발을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나만의 에너지 갖고는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그런 에너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관객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에너지를 받아서 갖고 계셨던 에너지도 빵하고 터지는 거군요. 별이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나는 거죠. 저 소름. 저의 감동입니다. 저도 진짜 많이 배웁니다. 박예진님께서 인순이님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방송에서 보면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방송에서도 더 자주 뵙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지우님께서 네. 인순이님 신곡 김편지 너무 좋아요 해주셨거든요. 네.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얼마 전에 새 노래 발표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는 이제 오늘이 처음이고. 네. 영광입니다. 네, 첫 방송.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가을에 딱 맞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사가 작곡가한테 이제 나도 사랑에 대한 애틋한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데 그런 곡 좀 써줘 그러면은 전부 하는 얘기가 인순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얘들아 힘내 가자 우와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뭐 사랑이 애틋한 거 이런 거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이현승 씨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별에 대한 노래를 써줬어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맨날 희망에 대한 노래만 하고 밝게 웃으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려니까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걱정해야지 연습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라이브를 안 부르려고요. 음반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아유 진짜 이 고스란히 이 어떤 정서가 담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또 어떤 위로 그러니까 막 희망과 뭐 이런 또 그런 면도 너무나 좋지만 또 이 위로와 또 이런 어떤 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마음. 그러게요. 이 가을에 너무 쓸쓸하지 않을랬나? 한번 이 긴 편지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곡이에요. 지금 네. 곧 나온 이제 곧 나와 버린 네네 나온 긴 편지 인순이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슬퍼. 네, 슬퍼요. 나는 힘들어.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사실은. 진짜 뭐 인연이 다 돼서 세월이 다 돼서 그렇게 떠나보내는 사람의 마음. 이걸 그러게요. 꾹꾹 눌러서 괜히 사랑 노래 해달라 했나 봐. 이별 노래 뭐 이런 거. 인순이 씨의 신곡 김편지였습니다. 지금 갑자기님께서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와 와닿는 가사가 눈물 날 것 같소. 인순이님의 노래가 그렇듯 위로받는 기분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다른 느낌의 또 위로예요. 그렇죠. 이제 내 노래들은 어떤 희망에 대한 위로라든지 지금 힘듦에 대한 위로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후회라든지 그런 식의 위로였는데 글쎄 이거는 저 뭐라 그러나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하면서
그 쓸쓸해하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대변해주는 듯한 약간 읊조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영님께서 어쩜 목소리가 이렇게 고우세요. 아 드라마나 사극 OST에도 너무 잘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부르고 남은 뒤에 아무 말 마시오 가던 길 가시오 저 멀리 하늘이 이리 부르오 행여 붙잡지는 않겠소 인연이 한 곳을 이렇게 또 약간 이제 창조로 또 불러드리거든요. 아~ 예. 지금 와 영광입니다. 또 이런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예. 불러주시니까 또 또 느낌이 다른데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려고요. 아니 진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말하는 이 서로의 속마음을 노래로 써놓은 것 같다고 괜시래 뭉클해지신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김지영님께 저희 선물 하나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저희 여기 뭐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요 분께 드릴 거는 호두 과자 교환권. 맛있겠다. 호두 과자 좋아하시나 보다. 맛있겠다. 호두 과자 교환권 김지영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어요. 서미라님께서 들으시고 노래가 마음을 흔드네요. 인순이님처럼 좋은 일 좀 하고 살아야겠네요. 정말 좋은 분 같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저도 이제 이전에 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네. 아이들도 예. 많이 또 이 학교에서 예. 또 많은 도움을 또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학교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진짜. 그래서 10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또 이렇게 보면은 고이지 말고 흘러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나한테 고이게 하지 말고 흘려야지 흘려보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뭐 어렸을 때 내가 사춘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네.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사춘기 때 되면은 어쩌면 나만큼 그렇게 힘들게 보내는 아이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좀 옆에 있어주면 어떨까 하면서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했던 게 이렇게 학교가 커져서 56명의 아이들과 17명 선생님과 또 17, 18분의 강사 선생님과 네. 기숙사까지 다 있는 예, 홍천에 그래서 기숙형 예. 대안학교로 완전 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장기수님께서 인순이님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거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깨우쳐주신 분들이 바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이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던 그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예, 예,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세요. 또 이희숙님께서 또 긴 편지 신곡 들으시고 울컥 눈물이 나네요. 하늘에 계신 엄마 너무 그리워서 엄마께 편지 보내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라고. 기도해드리면 되겠다. 네. 그리고 이게 사랑이 또 이 부모 간의 사랑일 수도 있는 그럴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더 슬프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이영희님께서 너무 좋다 좋아 긴 편지 좋다 듣는 사람을 심취하게 만드는 노래 실력과 감성 아 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우 이게 이 노래들마다 좀 거위의 꿈부터 뭐 진짜 모든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약간 가슴을 탁 하고 이 터치하는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요 이 진짜 지금 이 시간 2시 47분 47초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사실 가수로서는 라이브를 그렇게 하기가 쉬운 시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인순이 쌤께서 첫 라이브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볼륨을 올리시고 자 함께 해주십시오. 걸쭉한 목소리로 첫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시나요 선생님?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행복입니다. 와우 행복 띄워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행복 내 좁은 어깨 위엔 빈 곳이 없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없었어. 무거웠었던 그 기억도 이제 지친 얼굴로 웃네. 실없는 눈물은 또다시 고여 어떤 게 서러운 건지 걸었던 길은 주름이 되어 잊을래도 잊을 수 없네. 거울 속에 너의 떨림 다시 느껴봐. 기쁨 그 미소 더 내게 보여줘. 그리울 땐 그런 대로 혼자 울지 말고 소리 내어 불러봐. 행복 떠난 들려 고단한 외로움들이 상처 입은 가슴의 멜로디 노을보다 긴 한숨들이 거울 속에 너의 떨림 다시 느껴봐. 행복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와 이거 벌건 대낮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라이브 이 행복한 노랫말 전해주시는 거 어쩌면 좋습니까? 아 이은주님께서 저희 사장님 인순이님 목소리 듣고 볼륨 키우라고 하셔서 크게 듣고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지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막 이승현님께서 날이 갈수록 소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에요. 눈물 흘리시면서 너무 좋아해 주셨고요. 손청기님 이렇게 한국의 최고 디바 인순이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오후에 이게 웬 힐링인지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가 진짜 행복하거든요. 아 어쩜 이렇게
에너지가. 나 김봉수님께서 라이브로 행복을 듣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순이님 짱짱짱. 지금 라이브를 듣는 사람들은 행복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니 이 노래 너무 행복한데요. 그쵸. 나 노래 이런 소개 좀 해주세요. 것 같아. 아, 아까 노래는 또 이게 스스로 좀 너무 이게 슬프니까 좀 나 신곡 내놓고 스스로 디스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디스해. 안돼. 김편지는 또 너무 또 막 이게 너무 괴로울 줄 막 그래 그 가슴을 후벼 파잖아. 이거는 진짜 행복이 와 너 흘러 넘칩니다. 네.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이제 그동안 팬데믹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행복 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잘 모를지도 몰라. 아주 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책가방 던져놓으면 인순아 놀자. 막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 이름 듣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놀았던 기억들. 네.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미소도 짓고 그리워하면서 우린 행복해야 돼라고 행복하자. 라고 좀 힘들고 그런 건 있지만 무거운 거 좀 내려놓고 우리 좀 행복하자 이제 그런 노래예요. 제목 그 자체 진짜 행복. 행복합니다. 김봉수님께서 이렇게 라이브로 행복 듣고 모든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신 김봉수님께 저희 행복한 과자 하나 또 드리자고요. 호두 과자. 나도 줘. 아 여기. 나도 주세요. 여기 관객들만 줄 게 아니라 저도 줘요. 먹을 거. 호두과자 교환권 드릴게요. 좋아. 행복하지요. 좋아. 네. 네. 자, 김준희님께서 꺄! 네. 이거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꺄! 언니, 우리 순연이 오셨다 해서 보러 들어왔지요. 어쩜 언니는 항상 그대로이실까? 고마워요. 파워도, 노래 실력도 짱 멋지세요. 이분도 선물 줘요? 이분 선물 드려야 돼. 이분 선물 드려야 돼. 저희 진짜 이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 여기 적혀 있네. 이건 놔줘. 이것도 김치. 김치 이것도 놔줘. 저희요. 1, 2kg 아니에요. 10kg. 어머 웬일이야. 저희 SBS. 어이 큰일 났어. 이게 일단 선배님 오신다 그랬어. 다음에 나도 글 써야 되겠다 여기. 좋습니다. 저희요. 잠시 후 2부에도요. 인순이 씨와 함께합니다. 이따 만나요.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마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좋은 노래들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 국보급 가창력으로 에너지까지 주는 분, 가수 인순이 씨와 수요일 오후를 함께 하실 분들은 안전하게 착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후배 가수들에게 늘 멋진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분, 험한 가요계의 탄탄대로를 만들어주시는 분, 가수 인순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선배님과는 데뷔 초부터 그래도 인사도 드리고 제가 뭐 장르로서 트로트 장르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음악적 장르는 달랐지만 그래도 자주 인사드렸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뭐 미장원에서 학원 날 봤으니까. 아 어떻게 아 미장원이니까 조금 올드하긴 한다. 샵에서 샵에서 오명하면 인사도 드리고 또 너무나 운이 좋게 또 선배님 무대도 보고 또 그 전에 제가 무대들 서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저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처음에 딱 봤을 때 기억 이미지 전체 어때 보이나요? 똘똘해 보였어. 똘똘해 보였어요 선생님? 응. 띠또 막. 띠또 그러니까는 이렇게 네.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고마웠던 건
이제 인사를 너무 잘해줘서 아. 그게 너무 고마웠어. 아, 저는 어려 사실 처음 물론 형님 그리고 했긴 했지만 형님 인사 드릴 때도 가도 인사 드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인사를 드렸죠.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인사는 무조건 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이 선생님 대 선생님을 제가 진행하는. 이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메시다니 진짜 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천태만상에 저도 들어온 거예요. 진짜 울어보러 보던 정말 선생님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요. 하은주님께서 인승이 언니께 호두과자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아니요 제작진이 준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은주씨 그냥 맛있게 드시고요. 여기 제작진에서 준다 그랬으니까 제작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준다 그랬으니까 주겠지 설마 이게 만방에 다 퍼뜨렸는데 안 주겠어요 니 지금 꺅 웃어 바깥에 제작진분들께서 드려야지 은주씨 이제 마음 푹 놓으세요. 진짜 준대요. 아니 정말 인승이 선배님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런 후배 가수분들도 많아요. 근데 선배님 지금 가수 데뷔 몇 년 차신 거죠? 제가 세다가 나도 세다가 잊어버렸어. 이제 나이도 세다가 잊어버려. 78년도 데뷔했어요. 와. 78년도 실버들이라는 노래로 걸그룹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드레스가 착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네. 그런 어떤 이 78년도에 데뷔를 하셔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 노래 얘기 좀 궁금해요. 제가 혹시 이제 드리는 질문에 노래 제목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가수 인순이로 살게 해준 결정적인 노래 뭔가요? 물론 데뷔곡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엄청났으니까요. 네. 예, 그냥 뭐라지 순위 프로그램에서 안 내리고 계속 봐야 되니까 안 내리려고 1등을 7번 하면 내려와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등, 3등, 5등, 7등, 1등 이렇게 해서 1년간을 간 적도 있었는데 그건 데뷔곡이고 그건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세요 사실은. 근데 이 노래 밤이면 밤마다 이 노래는 애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일단 노래방 가면 꼭 참가하는 노래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마에다가 넥타이 묶고 네. 이렇게 묶고 아니 네. 5079님께서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 아닌데 회식 때 꼭 불러야 한다면 밤이면 밤마다를 불렀었어요. 이 노래는 분위기 살리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짱이에요. 완전 짱. 인생 띵고 진짜 이 에너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정말 엄청 빠른 노래였어가지고 지금도 진짜, 빠릅니다. 맞아요. 지금도 항상 어디 가면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곡 몰라 하고 마이크 딱 줘봐요. 그럼 다 같이 몰라 막 어떤 날은 내가 1더하기 1 그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몰라 그래요. 선생님도 기계 막히게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이 1더하기 2도 모르고 1더하기 3도 몰라요. 그냥 몰라만 알아요. 그냥 1더하기 1이라 그러면 몰라 다 그래요. 네. 그 순간만큼은 몰라로 하나가 되는 순간. 네. 밤이면 밤마다 갑자기님께서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들었던 노래죠. 맞아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저도 이거 행사장에서 자주 부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살려야 돼? 몰라. 넘겨야 됩니까 선배님? 넘겨야죠. 관객들이 하게끔 해야 되죠. 관객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드리는. 그렇죠. 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거. 던졌을 때 같이 부를 수 있게. 이 노래는 가사를 까먹어도 괜찮은 노래야. 알아서 다 해주니까. 힘들고 좀 지치면 그냥. 지치면 마이크 드리면 다 해요. 이건 그냥 공짜로 돈 버는 노래? 자, 이 노래 그럼 이어서 쭉 듣겠습니다. 쭉. 몰라. 다 몰라 하셨을 것 같아 다들. 아 진짜 가슴이 뜁니다. 네. 또 이 시대를 너무 앞섰던 탓에 대중적 사랑을 좀 덜 받은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노래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진짜 있어요. 어떤 노래? 이게 우리가 불렀을 때는 그냥 성인 가요였었는데 네. 약간 그 R&B식의 그 발라드를 거의 내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최초. 갔는데 나는 안 됐어. 어. 그다음에 신승훈 후배부터 잘 됐어.
아. 먼저 나가니까는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좀 그치, 받아들이기엔 그치. 조금 너무 그치. 빠르셨던군요. 시대를. 그래서 너무 먼저 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서 이 노래가 난 너무 아까워. 노래 너무 좋은데. 어떤 곡이죠? 게다가 김형석 씨의 네. 김형석 작곡가의 첫 작품. 우와. 이별 연습. 아. 저희가 아는 그 김형석 작곡가님 네. 첫 작곡. 응. 그 세월이. 맞아요. 근데 지금 와 너무 좋은데요? 그치. 전주부터가 아주 응. 촉촉하게 와닿습니다. 아니, 후배 가수들이 여러 네. 명이 다시 불렀지. 맞아요. 어 선배. 윤종신 씨도 다시 불렀고요. 아 박미경도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어 저한테는 또 박미경 선생님도 엄청나게 해주셨네. 어 미경이 하니까 또 이렇게 또 확 또 친근해지네요. 그러니까. 예. 어, 이 노래는 좀 의미가 있네요. 또 김영석 작곡가의 첫 작곡으로서도 맞아. 이거 부르실 땐 또 약간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다시 부르면은 또 어떤 느낌이실까요? 지금 다시 부르면 어떨까? 이거는 정말 이거를 불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목소리 톤도 약간 좀 밝고 가볍게 그리고 그때 이제 가사 많은 게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 아. 그 전에는 가사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 성인 가요들은. 네. 근데 이게 가사 많은 게 나오고 이게 그 많은 관객들이 처음 접하는 그런 발라드. 오.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린 마음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깊은 이별이 아닌 그 풋 이별. 아. 어, 이 노래 좋지요. 아, 저희 중이요 듣겠습니다. 네. 어렸다. 목소리도 어렸다. 아 근데 이게 90년쯤 90년, 그때 나온 노래인데 맞아요. 어 지금 노래도 이 노래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어쩜 뭔가 어. 멜로디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는 멜로디 위주의 곡들이 많이 나와서 멜로디와 가사가 이렇게 그 그냥 그 노래만 들었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오듯이 이렇게 그림이 왔죠. 아. 이렇게 가사가 전달이 잘 되면서. 맞아요. 아, 잘 들었습니다. 애기였었어 나. 지금은 목소리에도 세월이 묻어있잖아 이렇게. 아, 저는 이 목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선배님. 아, 감사 감사. 근데 후배 가수와 협업한 곡 중에 최고의 노래가 혹시 뭔지도 궁금해요. 워낙에 친구여죠. 조 PD하고 한 거.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어. 응. 아,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아, 지금도 정말.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사랑받을 노래입니다.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이상은 이 노래는 영원할 것 같아. 아, forever. Forever 친구. 이 노래 그럼 선생님 아, 라이브로 놓시라. 라이브로 좀 청해드려도 될까요? 될까? 감사합니다. 네, 친구요. 이 노래를 인순이 쌤께서 라이브로 띄워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함께 즐겨주십시오. 보고 계시지요. 음악 주세요. 야! 볼륨을 크게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긴 밤 지나도록 When the time is so right It's the way to survive 기다려 When your spirit is alright, it's the way to survive.
시대 아, 제가 친구야라고 감히 엄지는 못 지켜. 선생님, 아, 진짜 선생님. 와. 재밌다, 재밌다. 야, 선생님, 진짜. 아우, 정말. 나 미쳐버려. 아, 뛰쳐나갈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저희요. 이승희 선생님의 친구야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장유희님께서 콘서트장 방불케 하는 두 분 너무 멋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 양경선님께서. 노래가 잘 되던 말던 우리는 재밌었어. 신나 이리고 먹어 모르겄다 쪼까 있다가 이래야겠네요 라고 지금 모든 좋아요. 분들이 일을 멈추시고 아니 저기 정서연님께서 지금 91세이신 저희 아버지도 어머. 일어나셔서 어머 흔들흔들 하셨어요. 아,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좋아하시니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버님 선물 드리자 우리. 뭐 드릴까요? 호두 맛있게 호두 과자 정서연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호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지금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할아버지분께서 막 춤추시잖아요. 팝핀을 가져다가 그렇죠 뮤직비디오. 예. 그 생각 이럴 때 이거 약간 좀 약간 다른데 선전 같긴 하지만 네. 아버님 I'm your energy. 좋습니다. 아유 구자영님께서 어떤 노래가 나와도 반응을 절대 안 하시는 부장님이 인순이님 라이브 친구여 들으시고 오. 신나게 어깨를 들썩거리시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친구여는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노래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어쩜 이렇게 좋습니까? 노래도 좋고 선배님의 에너지와 모든 게 진짜 최고의 노래입니다. 딱 내 노래야. 김편지 말고. 안 돼. 김편지 신곡 지금 정말 좋고 이 가을에 딱 어울리고 마음이 저릿저릿한 노래 김편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나의 노래 중에서 윤수현 제가 부르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내가 91년도에 트로트 음반을 냈죠. 네, 그때 나훈아 선배님이 선물해 준 곡이 있어요. 잠깐 알고 돌아서서 있습니다. 돌아서서 떠나갈 땐 카드라도 잠깐. 아이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저희가 이제 매일 330 런치쇼에서 제가 라이브로 선보이는 코너가 있어요. 이 노래 가겠습니다. 선배님. 오케이 갑시다 가. 준비 잠깐! 아우 미치겠다 이거 팬들한테 가르쳐야 돼. 준비 그럼 잠깐 가지. 혹
호흡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잠깐 그럼 딱 스톱해. 어, 선배님 노래는 다 같이 호흡하는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나도 그게 좋아. 같이 부르는 게. 이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미리? 생각은 안 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야, 인순이 선생님의 잠깐 제가 이거 감히 제가 나중에 꼭 삼상궁 런치쇼에서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 저희요 이 노래 잠깐 이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와. 윤수현의 천태만상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귀한 손님 인순이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 아, 나 목 잠긴 것 같아. 너무 웃어가지고. 사실은 노래할 땐 잘 안 잠기는데 네. 수다 떨 때 잠긴다. 아 맞아, 말 많이 하면 정신을 이제. 잃고 얘기하잖아. 정신, 아, 이런 표현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얘기하신다. 그 정도로 많이 또 가감 없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하셨는데 김순지님께서 아니 김편지 원곡자의 디스 크크크크 너무 웃겼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 나 그거 안 만나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아 그런가? 오, 더 찾아보고 싶고 또 들었을 때 더 마음이 와닿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편지 아주 좋습니다. 한미숙님께서도 인순이 언니의 김편지 사랑할 거예요. 오, 김편지도 예. 사랑할 거예요. 다른 오, 노래는 예. 이미 다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 좋아할 수 없는 정말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이 사랑은. 전지현님께서 6시간째 서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티 안 나게 혼자 몸 흔들었네요 라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일하면서 듣고 계신 분 네. 많이 계시는데 내적 댄스라고 할까요? 내적 댄스. 말 좋다. 속은 막 꿈틀대고 막 추고 있는 거죠. 아 이래 참으면 안 되는데. 참으면 안 되고 어디 오시면 되죠?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이 참을 수 없다면은 바로 11월 달에 있는 그 얘기야? 인생쌤의 지금 나이트를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는 거지? 혼자 그러고 있었어 지금. 바로 인생쌤의 콘서트죠. 예. 아 고마워. 콘서트 11월 달에 있는 뭐 장소는 뭐 말씀을 네. 승 못 드리겠지만 네. 저 검색하셔서 11월 달에 인생쌤 콘서트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 멋진 라이브로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저희 보내드리면서 삼상궁 런치쇼로 오겠습니다. 감사해 수연. 나도 행복했어.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